4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을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감격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직접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은혜를 영상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으로 내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다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하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또 똑같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5살 된 어린이 하나가 크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죠! 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자면 우리 집 같은 곳이지. 그래요, 아빠? 나 그럼 천국에 안 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혹은 어린아이들과 혹은 손자, 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신앙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신앙을 교육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할 일 못 찾으시면 교회 학교 교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몹시 화가 납니다. 어떻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교회 학교 교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권할 수가 있는가? 교회 학교 교사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 힘들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천안에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 또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크기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교회 학교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요,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나 다른 일로 고생한 흔적이 없으면 직분을 아예 주시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윌시아나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의 모델을 꼭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세대에게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잘 이어지도록 철저하게 결단하고 변화되고 그런 운동이 교회마다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당장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 요즘처럼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귀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에 익숙해지도록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목사의 자녀가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딸 둘인데 큰 딸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
교회 너무 많이 가는데 우리 교회 끊으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아빠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서 과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앙 전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도록 노력하는 바로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의 핵심, 신앙생활의 지침, 쉐마를 되새기면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지도 모를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등 따시고 배불러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조울증을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라. 이런 말씀을 어제 묵상했죠. 오늘은 그런 경고와 더불어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거든 이것만은 꼭 가르쳐라. 교육의 핵심, 신앙교육의 최고의 본질, 그 내용물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걸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할 때 뭐 시설이 좋고 보조교재가 다 좋아도 본질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껍데기 교육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이 신앙교육의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걸 꼭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설교를 통해 교훈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본질을, 신앙교육의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받았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애굽 포로 생활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사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꼭 대대로 잊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된다. 2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구원의 그 역사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무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가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패스오버, 출애굽, 유월절. 10가지의 그 재앙이 애굽에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가 다 죽게 된 사건. 그런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죽음의 그늘을 패스오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사건, 그 사건의 전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하면서 양피로 패스오버 된 사건, 신약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신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게다가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부활의 삶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설교 이것만 해도 끝해도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학년을 가르치신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두 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한 선생님은 할머니 선생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한 선생님은 대학생 선생님이었어요. 두 분이 참 달랐는데 젊은 대학생 선생님은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간식도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1년 다 지나고 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 선생님 떡볶이 사준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같이 놀아준 오빠 같은 형 같은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 이분은요, 우리의 뇌리에 탁 박혔습니다. 간식 사주신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들 성경 이야기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막 침 튀기시면서 열심히 그 복음 전하려고 하셨던, 부활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영생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구원받음의 감격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그 선생님의 그 눈과 모든 표정, 그 진지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저도 성경에 큰 흥미가 생겨서 이 문방구에 가가지고 제비 뽑는 게 있어요. 제비 뽑다가 성경 만화책을 제가 제비를 뽑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읽고 또 읽고 거기 출애굽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성경 만화를 통해 성경에 익숙해지면서 그 선생님 칭찬받으려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구원받음의 감격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 선생님,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당장은 모르지만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그때의 이 교육하셨던 그분들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 없이 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느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구원받음의 감격과 부활을 전하고 그런 선생님은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이 잘하셔야 되고 또 교회 학교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지식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바로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구원의 감격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능력의 하나님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기서 우리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크고 두려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전해주라.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무리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도 마음이 강팍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열 가지의 모든 기적, 놀라운 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들, 거기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리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죽어갔지만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뜻이 뭐예요? 구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제 아버님이 이 반쪽이 마비되셨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아버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셨거든요. 이게 참 이 가족이, 이 기적이 참 귀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도 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 역사에 보니까 5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 이상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도마한테는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작은 기적들이나 큰 기적들 잘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의로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이 의로움이란 단어가 우서다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원형이 뭐냐면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체다카 들어보셨어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의로움. 성경에 무려 7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 이 바로 체다카 디카이오 순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체다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의로움, 세상의 공의, 정의는 이 하나님의 체다카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공의 정의는 인간이 판단할 때 올바른 일, 이게 바로 공의 정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나야 할 우리를 조건 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거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어 마땅한, 사형받아 마땅한 그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은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체다카 의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고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부활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의, 체다카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나만 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에게?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시면서, 무슨 유산 많이 전해주고 이 생각은 좀 뒤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이 귀한 것을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아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체다카의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과 죽음의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생과 사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